남훈녀 주선 버라이어티 스챈소. 지난주에는 화제의 만발 섹시 커플 크라운제이 서인녀 그리고 이지훈 김나영이 자신들과 똑 닮은 친구들을 데리고 스챈소를 찾아왔어요. 제 친구는 장진혁 씨? 통과! 통과! 장진혁 씨 좀 닮았고 김옥빈 씨 좀 닮았고. 아 그래요? 패스! 안정환 씨 같아요. 와. 와. 네? 네? 영화배우 향 3만원만 아니면 됩니다. 3만원만 아니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이나영씨 오해시는 근데 이나영씨보다 약간 좀 약간 작아요. 눈사이가 좀 가까워요. 나오자마자 인터넷 검색 순위를 장악한 화제의 친구들 다들 기억하시죠? 문남성들의 마음을 뒤흔든 서인영의 친구 이세미. 베이비 원모 타임. 우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차에서 쳐다보면서 3만 원이 이렇게 섹시할 줄이야. 크라운 제이의 친구 구자경. 그 향이군요. 아, 눈이 굉장히 섹시해요. 섹시하겠지. 와. 에이에 맞선 기억 신드롬의 주인공 이지훈의 친구 김석중. 기억요?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한 김나영의 친구 엄태리.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던 이들의 첫 만남. 이에 스타들 역시 불꽃 튀는 주선 경쟁을 펼쳤었죠. 여기는 기분 좋아하면 기억. 지금 경례 그러니까 역시 연배 때가 다 예쁜 거야. 근데 오래 보면 진짜 나영 씨 친구분 너보단 얼굴 안 되는 것 같아. 내 친구 사장이에요. 노래방에서는 친구들의 매력 만점, 재치 만점 무대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당당함과 솔직함으로 승부를 건 세미 씨는 매력장으로 뽑히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과연 세미 씨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데이트가 펼쳐지게 될지 지금부터 슬슬 만나볼까요?